예, 깊이가 흐름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까지 왔네요. 특별히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이 천국 설명하는 것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시작은 22장 6절부터는 이제 에필로그예요. 마지막 에필로그.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하는 마지막 에필로그고, 여기서 천국에 관한 내용이 끝이 납니다. 성경은 창세기 보세요. 에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천국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곧 에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성된 에덴을 추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중심의 그 링크 역할을 하는 게 에스겔서죠. 창세기에 보면은 강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겔의 성에서도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얘기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뭐 요한복음에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의 모습도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다 맥락이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 이걸 통해서 교회의 모습, 천국의 모습, 또 창세기의 에덴의 모습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거기서도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강조되는 것이 생명수의 강입니다. 창세기 2장 기억나십니까? 2장을 보면은 에덴에서 네 개의 강이 흐르죠. 비손, 기혼, 히떼겔. 근데 그건 티그리스라 그러죠. 일상에서는. 유브라데. 네 개의 강이 흐른다. 거기서 뭐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강이 있다. 그런 뜻이고요. 에스겔 47장에 그 성전 환상 나오지 않습니까? 1절부터 쭉 보면은 1절.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에스겔서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 나누죠.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다. 성전 대신 예수님이 나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그런 뜻이고, 오늘 1절과 2절 보시면 2절 앞부분까지 또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어디서부터 나와요? 보좌로부터.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생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 생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다 목마르죠. 애타죠. 우리가 성령의 생수라 그러잖아요. 생수의 강.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크리스천은 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 우리를 정의를 내릴 때 여러분 뭐야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는 물이라 그러면 나쁜 건가? 그죠? 너 물 같아 그러면 맹탕이라는 뜻인가? 생명수라는 거예요. 살리는 힘.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죠. 뭐 그런 뜻이겠죠. 에스겔서 47장 9절을 제가 보면, 읽어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그다음에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닷물인데 이 마지막 바닷물이 어디예요? 사해죠. 사해. 죽은 물도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이게 생수가 흘러가가지고 죽었던 모든 것들을 살리고 나무들을 키우고 열매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에 있는 많은 죽음의 모습들은 교회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영향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그랬는데 물이 넘쳐나는 거 아니에요? 넘쳐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흐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쌓는 게 아니고 흐르는 거다. 예수님도 산상수,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 보물 같은 거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쌓아두면 다 썩어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와서 다 썩는다. 그래서 흘려보내라. 그걸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흘려보내서 하늘나라에 쌓게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이건 쌓아둘 수가 없잖아요. 물 어떻게 쌓아다. 물을 한 켠 두 켠 쌓을 수 있나? 흐르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흘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회는 흘러야 되기 때문에 안주하거나 고립되거나 싸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잔이 넘친 아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그 쌓아둘 수 없어요. 그래서 my cup is overflow. 흘러넘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은 쌓아두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넘치게 받아가지고 흘려보내는 모습이 우리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뒷부분 보세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열매 거두고 치료하는 잎사귀가 된다. 이건 어디 나오는 얘기죠? 이 에스겔 47장에 다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천국의 메시지에서 생명수의 강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 물이라는 거예요. 물. 여러분 물이십니까? 물이 어떤 물이에요? 성전은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소사라는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입니까? 은혜의 물이고 우리가 축복의 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물이고 축복의 물이면 흐름이 있죠. 흐름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잖아요. 죽었던 모든 것을 살리고 죽은 바다까지도 살리잖아요. 사회까지도 살리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 뭐죠? 우린 옆집에도 영향을 못 미치죠. 저도 목사인데 우리 옆집에 영향 미치나 뭐 문을 열어줘야 영향을 미치지. 나 옆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가끔 만나지도 못해. 왜냐? 출퇴근 시간이 저하고 달라요. 난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누군지.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어. 옆집에도 영향을 못 미치고 있잖아요. 이게 흐르면 이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친척에게 영향 미칩니까? 친척에게? 친척들에게 영향을 미쳐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물이 흐르니까.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제대로 믿어가지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인데 여러분이 생명수예요. 이게 흐르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가족들, 친척들 영향 미쳐야죠. 직장 동료들에게 영향 미쳐야죠. 그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독약청청하세요? 여러분 뭐 얼음이에요? 얼음? 덩어리 물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인데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소산하는 물이 돼가지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돼가지고 흘러야 된다니까요. 우리 성교가 뭐예요? 여기서만 있다가 안주하지 않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대만도 가고 인도도 가고 네팔도 가고 흐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거기에 흐르는 거 아니에요.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가운데 중앙으로 그냥 콸콸 흐르게 만드는 거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오나 나나미가 썼던 그 대하 뭐 소설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 큰 글 있죠. 로마인 이야기. 소설은 아니지. 그죠. 그런 작품. 거기 보면 중국하고 로마하고를 비교하잖아요. 중국은 돈만 생기면 성을 쌓았대. 안주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길도 못 만들잖아요. 팔달량 그런 데 가보니까 뭐 차 두 대도 못 가. 왜? 만리장성이니까. 부실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교통 채증이고. 근데 로마는 자신감이죠. 흐름이 흐름. 돈만 생기면 길 만들더라.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뭐 사업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돈도 흐름이죠. 캐시 플로우. 흑자도산이라 그러잖아. 장부로는 흑자인데 돈이 안 흐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돈은 말랑말랑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거 적정하게 못 갖고 있으면 그냥 파산해버리는 거예요. 흐름이에요. 흐름. 흐름 없으면 다 죽어요. 우리 몸도 그렇죠. 피도 흘러야 되고 다 흘러야 되잖아요. 안 흐르면 죽잖아요. 막히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인 소사라는 물이 돼가지고 흘러야 된다. 흐르면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이 변화가 된다. 그게 말씀의 영향력이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간단합니다. 흐름이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흐름이 없고 맨날 자기들끼만 모여가지고 복달복달 하면은 그거는 썩은 거죠. 그건 절대로 쌓아놓는 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물이다. 교회는 물이다. 흘러야 된다.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흘려보내는 게 그게 뭐라 그랬어요. 1만 달러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흘려보내야죠. 그래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흐름이죠. 흐름. 너로 인해서 흐름이 생기게 하라.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교회는 물이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메시지인데 흐름이 중요하다. 이거 뭐 말로만 맨날 해서 뭐래요. 이제 본질로 들어가면
그럼 강력한 흐름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물의 깊이가 흐름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거 자세히 설명해 준 게 에스겔서 47장 아니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있었는데 1천 척씩 쟀잖아요. 쟀더니 처음에는 어디까지 와요? 에스겔서 47장 3절을 보니까 발목까지 오고, 이건 안 읽어들어도 알죠? 예, 발목까지 오고, 또 1천 척을 쟀더니 어디까지 와요?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1천 척을 쟀더니 허리까지 오고, 다시 1천 척을 재었더니 헤엄할 물, 헤엄칠 만한 물. 그래서 사람이 건너지,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물이 압도해버리는 거죠.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압도적인 물이, 헤엄할 정도의 물이 돼버리니까 어디까지 가요? 바다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를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이 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깊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목적은 뭐예요? 그래야 흐름이, 강한 흐름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흐름 맺힌다고 흐름이 생기는 게 아니고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발목자리 믿음에서는 무릎이 돼야 되고, 무릎에서는 허리가 돼야 되고, 허리에서는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냥 성령의 물로 압도돼버릴 수 있는. 그럼 강력한 흐름이 돼가지고 죽은 바닥까지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은 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나라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나라를 뒤집습니다. 죽은 나라를 살려요. 죽은 사회를 살아있는 바다로 만들듯이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요. 그런데 주변이 계속해서 흐름이 없으면 썩고 죽고 우리 주변은 죽음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유 같은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목. 우리가 물이 와서 발목까지 온다는 건 뭐냐 하면 깊지 않죠 일단. 이건 내가 볼 때 초신자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거듭남. 니고데모한테 말하는 거듭남. Born again. 또는 뭐 로마서적인 표현하면 세례죠, 세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 이게 발목이라고. 발목. 이거에 비슷한 이미지가 뭔가 생각해보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뭐로 만났냐 하면은 불타는 떨기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어요. 그럼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놀랬죠.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뭐 이름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3장 5절 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뭐 결론적으로 뭐 종은 신발 안 신는다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바다의 길을 거기다 보니까 뭐 신을 벗습니다 뭐 이런 고백 나오잖아요. 걸핏하면 신을 벗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신 벗으라 그러잖아요. 신 벗으라.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때 다 신 벗어야 돼요? 우리도 신 벗고 그냥 맨발로 들어올까?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방법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내 방식을 포기한다. 내 방법을 포기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뜻을 포기한다. 내 자아를 포기한다.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예요. 그게 신을 벗는 거라고. 내가 이제까지 내 신발 신고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사사기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너 이제 신 벗어. 이제 내 종으로 살아. 내 말씀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게 신을 벗는 거예요. 이게 언제 벌어지죠? 세례받을 때. 이번 주일에 세례받죠? 세례가 그런 뜻이라고. 옛날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born again 그러잖아요. 거듭남. 두 번 태어난다. 또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똑같은 뜻이에요. 중생. 두 번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거라고요. NIBC.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Not I but Christ.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발목이에요. 발목까지 가는 거 이게 출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럼 발목까지는 온 거라고. 이제는 그저 내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무릎이었죠. 무릎은 뭐 말 그대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낙타무릎. 그 야고보서 저자가 예수님의 진짜 동생인데 제자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이기도 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옛날에 약대 무릎이라고 그랬는데 약대, 낙타. 무릎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아마도 관절염일 거야, 그죠? 기도를 엄청 해가지고.
한도가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었어. 이유가 뭐냐면 계속 그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무릎 꿇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은 뭐 관절염 걸린다. 그래가지고 다리 뻗고 기도했더니 기도를 못하겠더라고. 허리가 나가. 내가 볼 때 무릎 제일 잘 꿇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무릎 탁 꿇고 무게중심 딱 잡아가지고 뭐 2시간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걸을 때 그 짝다리 이상하게 있잖아. 안짱다리로. 하도 무릎 많이 꿇어서 그래. 걔네들은 기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뭐 하는 거지? 맨날 무릎 꿇고 하니까 무릎 꿇고 있으면 편하대요. 일단 무릎 꿇고 있으면 허리는 안 아파. 여러분들 그거 해보세요. 이 양반 다리가 허리에 제일 나쁘다 그래요. 진짜 이거 오래 못 앉아 있어. 근데 무릎 꿇고 있으면은 무섭죠. 그죠? 그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때요? 무릎 기도죠, 기도. 그죠? 당신의 무릎은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낙타무릎 같이 툭 튀어나오더라도 무릎으로 가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분들이 있죠. 그리고 거듭나신 분들, 처음 예수 믿은 초신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면 무릎이에요. 기도. 기도로 곧장 나가고 새벽 기도로 나가고 그래야 깊이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야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이후에 성장이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보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들. 근데 세례만 받고 이제 뭐 난 구원 받았어. 그리고 막 돌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흐름이 안 생겨요. 맨날 예수를 믿었는데 메마른 인생. 그죠? 맨날 자기도 힘들대. 피곤하다, 지친다 이러고. 메마르니까. 크리스찬이 메마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생명수에 강이 흐르는 게 크리스찬들인데. 다시 강이 흐르게 만든, 흐름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기도에 있다니까요. 생명을 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물이 더 생기는 게 뭐예요? 허리죠. 더 깊어지는 거. 허리. 허리라 그러면 뭐 생각나요? 허리는 뭐 따로 없지만 사실 야곱이 생각나네요. 창세기 32장. 이 허리라 그러면 이 골반뼈 밑에 거기를 환도뼈라고 옛날 그랬는데 바뀌어가지고 허벅지 관절, 조인트. 그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들, 여기도 있고 허리 아프신 분들 있죠. 허리 아픈 분들이 힘을 못 쓰잖아. 뭐 들지도 못하고 뭐 제대로 못해요. 허리가 나가는 거. 그러니까 허리 밑에 있는 그 관절이 나간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야곱은 힘을 못 쓰는 게 힘을. 허벅지 관절뼈가 나가버리니까. 환도뼈가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무얼 뜻하는 거죠? 이제까지 내 힘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살잖아요. 그래 기도는 했어요. 근데 주로 이 무릎까지 온 사람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 자기 뜻이야. 자기 목표. 그래서 기도를 막 죽어라 하는데 내 야망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정말로 이게 흐름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 허리가 날아가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환도뼈가, 이 관절뼈가, 허벅지 관절뼈가 작살이 나야 돼. 그런 말 써도 되나? 작살이 나야 돼. 그러니까 장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내 힘의 근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허리에 허리. 여러분 허리 한번 나가봐요. 뭐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 진짜. 우리도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은 허리병 나니까 뭐 일 거의 못하더라고. 하다못해 피아노도 못 쳐. 허리병 나니까. 뭐 일도 못해요. 힘의 근원이잖아 허리가. 거의 그게 깨질 때 야곱이 뭐랬죠? 우리 같으면 아 여러분들 그 허리뼈 그 허벅지 관절뼈가 나간다 그러면 아 이거 어디라 말해야 되나? 나 어딘지 아는데 말을 안 해서 되게 힘쓰는데 거기가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긋났다 그래서 이렇게 딱 어긋나면 최근에 보니까 우리 어떤 성도 하나가 팔이 작살이 났어. 아, 속된 말로 그냥 쓸게. 아작이 났어, 얘가. 근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뛰다가 넘어졌대. 팍 받다가. 부러졌대. 근데 자기가 소리를 들었대. 그거 아세요? 이게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팔 부러졌었어요. 그때 펠레가 우리나라 왔었거든. 산토스라고. 브라질 산토스 팀이. 그때 와가지고 방송에서 맨날 반복해 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걸 왜 바나나킥이라는지 왜 바나나킥이 휘는 건데 오버헤드킥이죠? 뭔지 알겠죠? 이렇게 딱 했다가 뒤집어서 마이너스킥. 탁,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흉내낸다고 하다가 팔을 잘못 집어가지고 팔 뼈가 두 쪽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 순간에 제 귀에 이쪽 팔이었거든. 왼쪽 귀에 들렸어.
빠삭 빠삭이었어. 빠삭. 내 팔 부러지는 소리가 내가 들리더라고. 진짜예요. 잘 모르면 한번 부러뜨려봐. 소리 들려. 자기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야곱도 그랬을 거라고. 자기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을 거라고. 그러면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야 아야 빨리 붙여야지 이래야 될 건데 그게 깊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 환도뼈가 박살나는 시간이 있어. 뼈 아작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 박살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인 갖고 못 살겠구나. 축복해 주세요. 구약에는 축복이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네가 이겼다. 우리가 이기는 인생 사는 게 뭐예요? 허리가 작살나야 돼. 환도뼈가 작살나야 돼요. 그죠? 허벅지 관절이 박살이 나야 돼요. 그럴 때 나 의지할 게 없다고. 나 힘이 다 빠져. 내 힘의 근원이 허리가 날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 못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나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 아니면 나 살 수가 없어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 안 하고는 못 가요. 자꾸 늘어지잖아. 그래서 축복해 주죠. 이름 바꿔주고. 이게 깊이에요. 이제 깊이의 단계를 아시겠죠. 발목에서. 발목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떨기랑 불꽃 가운데 나타난 거라고. 그죠? 무릎은 뭐예요? 이제 기도. 야곱 같은 기도. 허리는 뭐예요? 야곱이라고. 창세기 32장. 환도뼈가 박살이 나는 그런 체험. 그래서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에 오는 게 뭐죠? 헤엄칠 만한 물이죠. 이건 성경 충만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압도적인 능력.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단계까지 깊어지면 강물에 물살이 얼마나 세지겠습니까? 그냥 콸콸콸콸 넘쳐나게 되겠죠.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 네 뜻이 뭐냐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부르심으로. 이제 표대를 향하여. 내 뜻이 아니에요. 진짜 NIBC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신 그런 인생 사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십시오. 우리 지난주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거잖아요. 물 위로 오라. 그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오병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되게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먼저 건너편을 가라. 뭘 기대 잔뜩 했는데 풍랑이 임하네요. 제자들 다 쫄았는데 제가 볼 때 베드로 믿음이 제일 좋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봤어요. 그럼 놀라야 되는데 우리도 이런 베드로 같은 믿음 이게 진짜 헤엄치는 믿음이라고. 나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죠. Out of the boat. 배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걷죠. 물 위를. 물론 뭐 나중에 뭐 바람소리 듣고 뭐 빠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 전까지만 합시다. 우리도 빠지는 건 나중에 빠지자고. 물 위로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큰 믿음. 헤엄치는 게 뭐죠? 하나님께 내 몸을 의탁하는 거예요. 이 물 위를 걷는 거나 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거나 뭐 다르지 않죠. 하나님께 모든 뜻을 맡기고 하나님 명령대로 명령만 하시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깊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살이 어마어마한 불살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 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발목 같은 물이 있고 무릎 같은 물이 있고 허리에 임하는 물이 있고 근데 헤엄할 정도의 압도적인 성령 충만한 물이 임하게 되면은 콸콸콸가 성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어디예요? 이게 천국이라고. 이런 곳이 어디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달라 그런 거 그만하고요. 깊어지게 하옵소서. 초신자들 발목에만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 깊어져요. 무릎으로 가면 깊어져요. 그다음에 뭐 기도해도 맨날 내 뜻대로만 구하고 밤날 그 자기 욕심 뭐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내가 깨져야 돼요. 허리가 작살이 나야 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박살이 나는 그 순간에 진짜 깊어져요. 저는 옛날에 체력엔 자신 있었는데 폐 3분의 1 잘라놓고 보니까
뭐 1700m 올라가니까 숨이 헐떡거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야구같이 똑같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뭐 딴 답이 없어, 답이. 그리고 옛날 같으면 뭐 늦게 온 사람 막 욕하고 그럴 건데 나도 간신히 가는데 뭐 할 말이 있나. 하향평준화가 돼버렸어. 우린 다 똑같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고.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칠 정도.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니까 누가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 그러면 건널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 있어요. 홍해도 길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성례식을 앞두고 우리 교회 전체적인 기도가 그거 됐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과 교회가 물인데 하나님 강력한 흐름이 있는 물살 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강력한 물살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주변에 있는 게 다 살아나잖아요. 나중에는 죽은 바다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강력한 교회라고. 그게 천국에서 보는 교회라고요. 그런 교회가 여기서도 체험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기도만 하나님 주십니다. 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구해야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대로 다운표에서 그대로 하잖아요. 물 위로 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강력한 물살이 있는 헤엄칠 정도의 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물 위로 오라 명령하실 때 아멘하게 될 때 우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에 에스겔 47장 7절을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우리가 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물같이 흘러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가 심이 많더라. 물이 지나간 자리에 나무가 자랍니다. 이번에도 제가 네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팔에 뭐 음악 캠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갔다 왔는데 거기 사람이 일꾼들이 되어서 각 교회마다 예배가 살고 뭐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런대요. 그게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런 거죠.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도 선교사님 너무 자기도 기뻐하더라고요. 좋아하시고 그래요. 왜? 나무가 심이 많더라. 되게 은유적이게 표현하더라고. 거기 선한 사마리아 학교 가보면은 그 운동장 바로 옆에 페트병에 14년 전에 심은 나무가 있거든요. 나무가 엄청 커요. 그 사진으로 한번 보라고 들어가서 뭐 그 맨날 미용 사역했던데 그 밑에 있던 나무 14년 만에 그런 나무가 됐어요. 그거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 크리스찬이라는 물이 지나가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나무가 세워지게 되는구나. 나는 그 은유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영혼들이 살아나요. 강 좌우편에 우리 물이 흘러간 자리에 나무들이 심이 많더라. 고성과 제주, 대만 뭐 다 그럴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 수요일에 끝나고 난 다음에 맨날 노래 부르는 해만 남성 중창만 있죠. 노래는 뭐 그지가 잘한데 하여튼 그 노래보다도 그거 훈련하면서 사람들 믿음이 엄청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노래 실력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심이 많아졌더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깊어지십시오. 우리 물이거든요. 깊어지십시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허리에서 헤엄할 정도로 깊어져야 흐름이 생깁니다. 흐름이 생겨요. 흐름이 생기면 강 좌우에 다 살게 될 것이고 나무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이게 열매거든요. 그리고 죽었던 그런 악의 공동체죠. 사해, 죽은 바다까지도 물고기가 펄쩍펄쩍 뛰는 살아있는 바다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바다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